큰 사장님하고 작은 사장님은 프랜차이즈 오픈 행사 하셨다 금방 오신다더니 늦으시네. 왜요? 난 이렇게 사부님이랑 오붓하게 둘이만 식사도 하고 좋은데 사부님은 쉬도요? 싫긴. 사장님들이 연락도 없이 늦으시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어머, 사위가 장인 장모 걱정해주는 빛 너무 좋다. 장인 장모? 아야, 방송에 넌 너무 앞서간다. 당기는 사람도 없는데 여긴 어쩐 일이실까? 족발집에 족발 먹으러 왔지? 야, 너한텐 우리 집 족발 안 팔어. 병수아, 손님이야 손님. 에이, 꼴 보기 싫은 손님도 받아야 하고 장사 못해 먹겠네.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가게 마치고 체육관에서 봐. 오빠 전화번호도 바꾸고 한번 보고 싶어도 연락할 길이 없어서 겸사겸사 왔어. 오빠는 나 안 보고 싶었어? 아니, 너 같은 걸 우리 사부님이 왜 보고 싶어해? 눈 버리게! 떠난다더니 왜 여기 있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떠나? 사랑하는 사람? 아, 오빠, 설마 이 뚱땡이랑 사겨? 뚱땡이라뇨. 말 가려서 하세요, 손님. 둘이 진짜... 아니, 오빠는 뭐 이런 여자를... 아니, 얘가 뭐 볼 게 있다고! 제 눈엔 이쁩니다, 손님. 주문 안 하시고 자꾸 제 여자친구한테 욕하실 거면 가주세요. 불쾌합니다. 사부님! 오빠 안 그렇게 봤는데 여자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돈만 보는구나. 하긴, 이 정도 대박 족발집 사위면 오빠 팔자는 피는 거지? 가. 아빠가 안 계셨길래 망정이지? 계셨으면 넌 아빠 손에 죽었어! 아버님이 나 죽일 시간이나 있으실까? 지금쯤 이세란 위조 졸업장 발각나서 정신 못 차리실 텐데. 세란 언니 위조 졸업장 걸렸어? 곧 회사에서도 쫓겨날걸? 망신 망신 개망신. 아니 그러니까 왜 졸업장 같은 걸로 사기를 치나 몰라. 아이고. 지는 임신 사기에 유산 사기까지 친 주제에 누가 누굴 욕해? 족발이나 팔아줄까 했더니 기분만 더러워졌네. 저 인간 쓰레기 제발 안 보고 살았으면. 근데 세란 언니 어떡하지? 오빠도 언니도 다들 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나 몰라. 정말. 어휴, 병수가 워워. 내가 병숙 이후 상은이 너처럼 치킨 쏜살 같이 먹는 사람 처음이다. 나 왜 이렇게 기름기 쫄쫄 하는 게 땡길까? 내일은 집에서 빈대떡 부쳐 먹어야겠다. 드디어 아줌마 됐다고 상은이 너도 펑퍼짐하게 살찌려나 보다. 아줌마 돼도 얼굴하고 몸매 악체까지 지키는 우아한 아줌마로 살기다 드니. 우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 잘하고 잘 먹고 건강한 게 최고지. 여기 일할 사람 안 구해? 그건 왜? 나 지금 하고 있는 일 임시직이거든. 여기 정직원으로 채용해주라. 청소, 서빙, 주방에까지 아주 그냥 멀티플레이어로 다 할게. 아서라. 돈 많은 사모님께서 무슨... 남편이 돈 잘 벌지 내가 돈 잘 버나. 어? 너 돈 필요한 일 생겼어? 왜 그래? 어서오세요! 저희 가게 처음이세요. 네. 아니, 상은이가 왜 갑자기 생계형 아줌마가 됐어? 언니, 아기가 졌어. 나 재호 씨랑 부부 싸움에서 잠깐 여기 와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임신을 했다고 갑자기 저렇게 생계형 여전사로 변신해? 아기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세상을 너무 만만하고 쉽게 살았대나. 상은이 저런 모습 보긴 좋은데 해가 졌으면 집에 있어야지. 웬 가출. 재훈 씨, 상은이 임신한 거 몰라? 형도 아는데 언니 고집을 누가 말려. 그러니까 언니랑 오빠도 모른 척해. 참, 상은이는 결혼 전이나 후나 한결같이 엉뚱해.
오빠! 새 차는 생맥돌! 어때? 나 여기 취직해도 일 쫙 하겠지? 어허, 뭐허. 아휴, 세란이 때문에 밥맛도 없네. 살던 어른 무릎 꿇는 걸 보니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그래도 난 동생이 나서줄 줄은 몰랐어. 그 집안 사람들 동생한테 상처 많이 줬는데. 다 인간들 같지 않지만 예은이 시아버진 우리 예은이한테 아버지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분이 자식 때문에 무릎 꿇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던걸요. 동생은 너무 착해. 동생같이 착한 사람들이 상처 안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언니도 참 제가 뭐가 착해요. 동생은 나 안 미워? 동생 딸 우리 형주랑 사귄다는데 쉽게 허락하지 못하고 있는데. 믿기보다 속상하죠. 형주 도련님이 내 아들이라도 나이 많고 이혼한 며느리 탕탁지 않을걸요. 게다가 우리 예은인 아기도 못 낳는데. 아,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우리 예은이 좋아해준 형주 도련님이 고마울 뿐이죠. 죄송해요. 언니 마음 심란한데 괜히. 아, 부모 못해 먹겠다. 동생, 우리 부모 때려치우고 자식들은 지들 멋대로 알아서 살라고 할까? 아, 형주씨! 아, 아이고! 어. 뭐가 그렇게 급해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오늘 얼굴 못 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좋다. 윤유현 씨, 밀당이 너무 없다.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요? 좋아하는데. 그래서 좋아요. 머리 안 쓰고 솔직한 게 나랑 닮아서. 이유, 좋다. 아, 나도 좋다. 예은아, 네가 저 자식하고 웃고 있는 모습 싫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화영이랑 끝내고 다시 너 찾을 거야. 행복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거야. 아, 왜 이렇게 됐어? 내가 기다리는 거 알면서. 나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야. 나 가게 끝나야 자유로울 수 있고 너 보고 기다리란 적 없어. 오빠, 나 이진섭이랑 이혼할 거야. 이진섭이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는데 이혼 안 해주면 그냥 이 나라 뜨려고. 그래서? 그래서라니. 오빠, 내가 영원히 이 나라를 뜬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걔가 어때야 하는데. 넌 네가 좋아하는 돈과 함께 떠나는 거잖아. 네 옆에 돈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늦은 시간이니까 빨리 결론만 말하고 갈게. 마두수가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고 있어. 예상 못했던 거 아니잖아. 널 짓밟은 마두수를 찾아가서 함께 손잡았을 땐 그 정도 각오는 했던 거 아니야? 오빠, 내가 마두수 손에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오빠가 지난번처럼 마두수 좀 처리해줘. 그런 다음에 나랑 같이 떠나자. 너랑 마두수랑 돈 때문에 싸우는 거 관심 없어. 돈에 환장한 사람 같지도 않은 니들. 그렇게 싸우다 둘 중 하나는 죽겠지. 그게 나라도 상관없는 거지? 영수가, 아직까지 늦지 않았어. 네 남편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 헛소리 그만하고 결정해. 나를 위해서 마두수 제거할 건지 아닌지. 그러면 오빠가 그렇게 해주면 나 오빠랑 떠날 거야. 나 병숙이 사랑해. 병숙이 옆에 있고 싶어. 그 뚱땡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깟 족발집 물려받으려고 사랑하는 척하는 건 아니고? 날 사람 취급해준 여자야. 처음으로 사람 취급 남자로 봐준 좋은 여자야. 너처럼 너 편한 대로 이용하고 버리는 그런 여자 아니야. 미쳤구나. 그래서 그 뚱땡이 부모님들이 오빠를 인정해준대? 상관없어. 병숙이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병숙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데도 병숙이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 거야.
꼴에 쥐뿔도 없는 주제에 사랑까지 하면서 사시겠다? 알았어. 어디 마음대로 해봐. 영수가, 내가 경고했다. 더 위험해지기 전에 네 남편한테 용서 구하라고. 난 영화 대사 중에 그게 제일 좋더라. 너나 잘하세요. 지금 어떻게 어머니 친구분 만나신 건 잘 되셨어요? 형 좀 만나서 네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으니 선처해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야, 아버지가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고마워요. 거기 가서도 뻣뻣하게 굴 줄 알았는데. 아주 민영주 그 자식. 우리 식구 전부 가서 빌었으니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겠구만. 야, 이세란. 너 때문에 온 가족이 민영주 멸치공단이 찾아가서 빌고 난 예은이한테 가서 빌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예은이 만났어? 예은이가 회사 가서 잘 말해준대? 예은이 착한 거 모르세요. 뭐 미우나 고우나 전 시누인데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겠죠. 엄마! 세란 언니 위자 전입장 발급났다는 거! 어, 맞구나. 가게는 마무리 잘했어? 어! 세란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지. 식면이라 가서 싹싹 빌고는 왔는데 처분 기다릴 밖에. 죄송해요. 모두 나 때문에.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고. 됐다. 다들 꼴보기 싫으니까 그만들 가라. 근데 병숙아, 너 세란이 위조 졸업장 발각난 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조비서가 와서 말해주던데? 조비서가? 우리들 중에 누가 조비서한테 말해줬어? 아니. 조비서네. 회사에 제보했단 인간. 화영이가? 설마. 아니면 조비서가 우리들 중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위조 졸업장 발각난 걸 어떻게 알아? 아씨, 내 이걸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일락 내일락. 아이고, 세란아! 세란아! 진서아, 너도 빨리 가봐. 세란이 저러다 일 내면 어떡해. 아이고, 화영이 그 못된 게 신우이한테 칼을 꽂았네. 야, 미친년아. 너도 어머니들처럼 폭행죄로 경찰서 가고 싶니? 학력 위조, 졸업장 위조, 이젠 폭행죄까지. 어디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니? 너지. 네가 회사에 찔렀지? 그럼. 나 말고 누가 그런지 모르겠긴. 이 미친년! 죽여버릴 거야! 이왕 날 깜빵! 내가 너 죽이고 갈 거야! 야! 씨! 야!